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삭발투쟁에 나섰습니다.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항의에 나선 겁니다. 강원대는 지난 4일 정부에 현재 49명인 의대 정원을 14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존 정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인데 지난해 의과대학 희망수요조사 당시 학장단이 제출한 100명보다도 40명이 많습니다. 저희는 최대 목표는 전공의와 학생이 빨리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방적인 정원 신청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도저히 돌아오지 못할 것 같고. 다른 의과대학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정부에 신청한 의대 증원 규모는 3,401명.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 각 대학이 내놨던 증원 최대 규모 2,800여 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전체의 72%로 컸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이 작용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절차 진행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 100곳을 점검한 정부는 이날부터 행정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 발송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의 90%가 넘는 8,9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전공의 390명 중 36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복귀자는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성환입니다.